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이 땅에서 하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 적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그 우리 일생 가운데 잠을 정말 잘 잔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인사, 그리고 오늘 어른들에게 아침에 주로 드리는 인사 중에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가 간밤에 정말 잠을 잘 주무셨는지 이렇게 묻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이제 이 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을 꽤 잘 자는 편입니다. 밤에 커피를 마셨든 혹은 낮에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잤든지 간에 잠을 굉장히 쉽게 잘 드는 편이고 깨지 않고 푹 자는 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은 집이 이게 김포에 있어서 이제 오가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교회를 마치고 신촌이나 홍대에서 버스를 타면 거의 대부분 잠에 들곤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자야지 하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곧장 잠이 드는 그렇게 굉장히 잠을 잘 자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저인데도 제가 잠을 도저히 잘 못 이루던 몇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잠을 못 잤던 이유들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굉장히 설리거나 아니면 떨릴 때, 그럴 때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날에 어릴 적에는 그 다음날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굉장히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큰 이후에 특별히 강도사 인허를 받고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또한 겨우 잠들어도 잘 깼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떠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굉장히 제 마음이 고통스럽고 혹은 근심이 가득했을 때 잠을 못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때 일이 생각나고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져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인공인 욥도 고통과 고난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새벽 말씀을 통해 욥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모두 죽었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가 단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육체로는 병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고 모든 삶의 희망과 소망조차 욥은 사라진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때 그 시간들이 왜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고 그 해결책도 욥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잠자리에 누웠을지라도 욥에게 밤은 쉼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욥기 7장 4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누웠어도 잠들지 못하고 언제나 일어날까, 이 밤이 언제 갈까라는 생각에 밤새 내내 이리저리 뒤척이는 욥의 모습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단순히 그가 눈 떠서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밤에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24시간 그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고난이나 근심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면 누워도 그 고난과 고통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합니다. 아마 욥도 긴긴 밤 한숨, 그 고난 때문에 한숨에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이 5절과 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히 5절에서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가득한 종기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는 죽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구더기와 흙이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굳어진 피부가 터져나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르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떤 고난과 슬픔,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의 표현을 빗대어서 말하면 7절부터 끝절까지 시작되는 이 기도는 엄밀히 말해 기도가 아니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항의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항의하냐면 회복해달라고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건져달라, 혹은 피부가 낫게 해달라, 구더기가 사라지게 해달라,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 좀 좀 내버려 두라, 나를 좀 무시해달라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듯 기도합니다.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나오는데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정말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하고 사나운 괴물이 난동을 부릴까봐 계속해서 쳐다보는 그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파수꾼을 두어 나를 지켜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바다 괴물을 지켜보듯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 파수꾼을 세운, 그래서 그 파수꾼을 통해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쓰기를 봤는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좀 놓아달라, 자기를 좀 내버려 두라, 어차피 자기의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니 좀 나를 좀 냅둬라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의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너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좀 나 좀 내버려달라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욥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고난을, 심지어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도와달라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심정이 이 욥과 같았음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욥을 향해서 야, 너 아무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 봤을 때 욥의 심정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통 중에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욥의 그 항의 섞인 기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욥의 친구들의 정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극심한 고난 중에 기도가 아닌 항의라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대원의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런 예화를 자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아마 그 기차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그런 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에 한 부녀가 앉았습니다. 그 어린 딸이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어린 딸이 아빠의 뺨을 탁 하고 쳤답니다. 뭐 그 어린 딸이 그 아빠의 뺨을 뭐 일부러 쳤는지 혹은 뭐 놀다가 실수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빠는 어린 딸에게 뺨을 맞은 것이죠. 아마 딸이 아빠의 무릎이 아닌 그 옆에 있던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 어린 딸은 아빠의 뺨을 때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한 가지 이제 사실을 깨달았는데, 아, 뺨을 때리려면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있어야 뺨을 때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교수님은 그때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삶은 그의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밤새 이리저리 뒤척여도 그 고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항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기도조차 그 고난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조차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특히 그냥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실까라는 원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자주 섞인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술잔 앞에 앉아서 원망을 털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비록 내 입에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터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욱더 큰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비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홍성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비켜나가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코로나 때문이든 혹은 코로나가 아니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말하지도 못할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한 번씩은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입니다. 또한 그 어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입 밖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아뢰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술잔 앞에 앉아서 그 원망을 토해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고백하는 것, 토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 주저앉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고백하며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언제나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항상 이루고 싶었던 것, 장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원망의 시기가 없었다면, 그 고난의 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왜 남들은 멀쩡히 다 잘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저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과 어려움, 그 다음에 마음에 담아둬서는 다 풀리지 않을 정도의 원망이 있겠지만 그 원망을 가지고 다른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 섞인 기도조차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길, 또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의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욥의 항의의 기도를 통해서 항의조차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눌 수도 없고 또한 입 밖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 또한 다 토해놓을 수도 없는 그 원망 섞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극심한 고난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마음 가운데 원망조차 하나님께 내뱉을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있으면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고통의 고백조차 하나님께 토해놓기 원하는 죄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